중국이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죽을 것이라며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.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. 다음 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중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.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의 연설자로 나선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연설 말미에 작심한 듯 타이완 문제를 꺼냈습니다. 최근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논리가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한 뒤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타이완 문제 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，我们绝不退让。在台湾问题上玩火者，必自焚。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언급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타이완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중국 관영 매체들도 정부를 거들고 나섰습니다. 황구시보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 일련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투항장, 즉 항복 문서를 본 것 같다고 했고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한중 관계를 희생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중국의 대응에 항의한 것을 놓고도 중국은 우리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는 등 한중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.